안녕하세요. 날치고는 이현설입니다. 엊그제 자랑이죠. 들전자를 딱 주무르듯이 주무렀던 분과 오늘도 함께 자랑했는데 저희와 반대편 산을 타다가 벌집을 밟아 땅벌에 쏘였습니다. 함께 갔던 사람들과 산행을 포기하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었죠. 아, 그거 저 코에 피가 나는데요. 아, 그 벌에 쏘여가지고 그래요. 아, 여기 부피 수상한다. 그리고 어디 쏘이셨대요? 어, 손등. 어, 어디? 그리고 여기. 네. 그리고 요 히프. 예. 네. 예, 네, 그렇게 쏘였어요. 아니, 여기. 여기. 세 방. 손에 3방 쏘이셨고. 그리고 그쪽 손에. 여기. 아, 지금 막 붓기 시작하면, 이건 뭐 병원에 가셔야 되고. 병원 가야 돼. 히프도 몇 방 쏘이고. 어이, 코에도. 요에. 붓는 건 괜찮은데, 이렇게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. 아이고, 막 후끈후끈하네. 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? 아니, 이렇게 엎드렸는데, 뭐, 여기 목 있는 데고 막 그 수건으로 감았지.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쏘길래. 아, 그럼 땅벌이에요. 이건 100% 땅벌. 근데 땅벌이 이 두꺼운 거를 뚫고 들어갈까요? 까두고. 어디, 틈이 있으면, 들어갈 틈이 있으면 걔네들이 거기 파고 들어가서 계속 쏘아준다. 들어가길래, 네. 가방으로 등 누르고, 네. 이 수건으로 목을 감쌌죠. 아, 그래도 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. 네.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막 들어가려고 붙었더라고. 아, 엎드렸다가, 네. 원래 낯짝 엎드리면 벌이 조금 돌다가 도망가거든요. 근데 안 도망가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도망왔지. 도망오는데 막 계속 따라오더라고요. 어,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쫓아왔었어. 여기까지. 그럼 저쪽에서요. 저쪽에서. 그럼 모르고 땅벌집을 밟으셨네. 그런가 봐요. 네. 아, 이것도 빨리 가셔야 됩니다. 제가 한 50m만 도망온 것 같아요. 네. 아. 이거 뭐 삼삼도 좋지만 사람 생명이 우선입니다. 말보라고 땅벌이 또 다른 거요? 예? 예. 아,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여기 다시 와도 되니까. 여기. 아, 예, 아니요. 오늘 그저 그렇게 무리 안 하셨대. 아유, 이제 처음 쏘였네, 처음. 하나가지고. 한 10년 됐죠. 산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3명 중에 1명이 벌이 쏘였대요. 그럼 괜찮다고 전 그럼 차에 있어라 우리 산에 갔다 올게 했는데 그 산에 갔다 오니까 한 사람이 완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래요. 아... 그러다가 그 몇 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. 아... 예, 그런 것도 봤다고 빨리 가셔야죠. 빨리 가시죠. 어지럽진 않으세요? 네, 벌에 좀 쏠려가지고. 근데 뭔데? 그 쏠 손하고 안 쏠 손. 이쪽은 안 쏠 있죠? 응. 너무 쏠려. 그 통통했잖아요. 맞아, 헐크 소리 들려. 가렸거나 두드러기 일어난다거나
숨이 바쁘다거나 구역질 난다거나 이러면 위험하죠. 그러면 빨리 와요.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빨리 오라 그러죠. 전혀 없을 것 같지. 야, 이제 코 이만하게 될 건데. 그러니까 이제 부어가지고 살 안 빠졌으면 좋겠어. 아이고. 근데 뭐야, 부분적으로 다 보여야지. 한쪽만 이렇게 불균형 되잖아요. 그냥 얼추 봐도 지금 쏘인 부분이 여기, 여기, 여기. 뒤통수. 네? 뒤통수에 또 쏘여 있어. 여기. 여기. 여기 두 번인가 쏘여 있어. 여기, 여기하고. 여기 지금 부었죠, 또. 부었네. 부었어. 어제 유튜브에서 뱀을 갖고 놀았는데, 오늘은 부어야 안 돼. 어떤 거 아니야? 뱀은 내가 갖고 놀았는데, 야, 벌은, 야, 녹화돼. 벌은 장사가 없습니다. 이거 봐. 저녁이나 내가 집중되면 엄청 부을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렇구나. 아, 주사 맞았으니까. 그거보다 이게 이제 날짜쯤 되면 가렵잖아. 그때 꼭 한다. 예. 아주. 엄청 어렵더라고. 응, 그래, 막, 어른신질 해야 돼. 이 글자는 예. 긁으면 안 돼. 긁으면은. 오, 손보고. 오. 손만, 손보고나. 여기에 네 방 쓰여 있으니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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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예. 쏘인 자국이 빨리 밖에 있네. 여기. 그 손가락에 쏘 있는데, 손등이 이렇게 보니. 치마, 침 쏘 있는데, 딱 자리가 있더라. 오, 하나. 야, 그, 장갑을, 그걸 뚫고 또. 꽂아도 안 돼요. 도망가는데, 이제 얼굴을 막. 저도 도망가면 와, 지금 엄청 쫓아오겠지. 계속 쫓아오겠지. 계속 쫓아오겠지. 옆에, 우리가 있어도 우리한테는 안 달라붙어요. 약국이 9시 되면 문 닫는데, 지금 기다려야 돼. 요 가서, 탈북가, 탈북가. 아, 가시죠. 아, 뭐, 수인 작업이 있네. 아, 부기가 안 빠진다고. 어, 침, 막힌 거 침을 뽑았다고. 야,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. 아유, 안 나서 지금. 이상해. 아, 좀 부었구나. 네. 그쵸. 아유, 나 좀 부었는데, 눈가에 주름은 딱 붙였네. 어,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네. 지금 볼터 쪽으로 왔는데 얼마 뒤에 나는 공사로 맞았는데 오늘 볼 것도 안 돼. 이거 지금 더럽으니까 이런 농담 하시네. 아니 근데 이거 야봉 거기가 타면 네. 볼침을 팔잖아. 아 예, 봉침을. 봉침. 네. 그건 또 붙진 않아요, 뭐 이상하게. 네. 그거 일부러 맞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. 나는 벌침을 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벌침을 무지로 봤거든요. 하중병에 나가면 그거 왜 그 저기 네이클로가 하고 거기에 양벌이 무지로 모른다고 끝나라고 잡아가지고 막 나 여섯 개 일곱 개 갖다가 쏴도 볼을 잡아가지고 네 쏴도 붙지를 않는 거 그냥 간질간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이 맞았어요. 볼이 직접 쏘는 거하고 볼 잡아가서 쏘는 거 그거 약효가 다르다고. 왜 근데 다르지? 와, 원래는 그게 잡아서 쏘면 이거 좀 막 되게 보여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안 붙더라고요 그거. 벌 자체가 쏘면 안 붙더라고요. 아이가 하나 봐. 뭐 사이를 시켰는데 한 소신 안 했어요. 많아져. 밥도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. 아침에 밥 드세요. 참외도 안 주세요. 가대기 있어요. 가대기는 아니고 청양고추 가진 거 있어요. 그래서 다 익은 거예요. 청양고추. 아, 다 익은 거예요. 예. 셀프코너 있으니까 갖다 놓으시면 돼요.